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베트남에서 연이어 성공 가도를 달리며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까지 진출했습니다. 또 한 번 말하지만 베트남의 역대급 감독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 없을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완전 배 아플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최대 라이벌 태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항서 감독으로 완전 초대박을 친 베트남을 보고 일본 감독을 영입했던 태국의 최후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부터 베트남 국대 감독을 맡게 된 박항서 감독은 U23 대표팀까지 지휘봉을 맡으며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팀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했고 여세를 몰아 아시안게임에서는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아 최고권위 대회 스즈키컵에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이끌고 우승컵을 들어올려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었죠. 뒤이어 열린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을 한국과 같은 8강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라이벌 태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었지만 베트남의 연이어 성공에 점점 밀려나며 피파 랭킹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됐습니다. 태국은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을 롤모델 삼아 감독을 물색했고 황선홍과 윤정환 감독도 후보에 올랐으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본을 16강에 올려놨던 니시노 감독을 선임했었죠. 월드컵 16강에서 벨기에한테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레전드 역전패를 당하며 탈락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니시노 감독 또한 박항서 감독과 마찬가지로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둘 다 이끌게 됐습니다. 니시노 감독의 태국은 2020년 U23 챔피언십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조별리그에서 광탈한 베트남보다 높이 올라갔지만 까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에게 금메달을 내주며 3위에 머물렀고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아랍에미리트를 빼면 죄다 동남아 팀인 쥐주에 포함됐음에도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게 유일한 승점을 안겨줬으며 심지어 동남아의 복병 말레이시아와의 두 경기에서 모두 지는 개망신을 당했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조 3위 자리까지 내줘 4위에 그쳤습니다. 라이벌 베트남이 동남아 최초로 최종 예선에 진출해 엄청나게 배 아플 수밖에 없는 태국은 정말 개빡칠 노릇일 텐데요. 베트남 최대 라이벌 태국이 한국 숙명의 라이벌 일본의 감독을 데려가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는데 결국 콩망했네요. 태국에선 니시누 감독이 돈만 밝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아,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뭐 어찌됐던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항서 감독 마냥 일본 감독을 영입했던 베트남 최대 라이벌의 최후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